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샵에 나왔는데요. 샵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콜집 덩어리가 생겨서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 친구를 본 적이 있는 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고 어떻게 퇴치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표본들이 정말 많죠. 여기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넵튠, 진짜 5-6년 전에 해놓은 표본들입니다. 근데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표본들을 제가 커뮤니티 여기 보시면은 7개월 전에 제가 얼렸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 얼렸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 작업을 진짜로 해가지고 여기다 세팅을 했는데 하필이면 코카서스 친구한테 지금 터진 것 같아요. 바로 수시렁이라는 친구인데 하여튼 이거를 이제 뽑아다가 가져가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속상해. 이거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 번 더 찍어야겠다. 그리고 광고주님 광고도 겸사겸사. 근데 꼭 보세요. 꿀팁까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예전에도 촬영을 했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가 제가 진짜로 얼리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얼리고 그렇게 두 번을 반복을 해서 사실 거의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수시렁이라고 하죠 그 친구가 박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초기에 발견을 했었거든요. 사실 진짜로 초기에 발견했었어요. 이 코카서스한테 이제 나오는 걸 초기에 발견을 했지만 어차피 폐기 처분도 해야 될 거 좀 더 파먹어라 그래 성장 좀 해라 그러면서 이제 영상 촬영하려고 제가 좀 더 두었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여기에 잔해물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게 다 수시렁이 똥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제가 이제 꿀팁도 알려드릴 건데 물론 유료 광고 신기패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우선은 여기 안에 있는 생물이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쌍한 나프리마들. 근데 이 친구는 꼭 살려야 돼요. 블루 메탈 리퍼. 안 돼. 덜 먹었나 봐요. 고래 이 정도면 좋다. 얘네 수시렁이들을 싹 다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으니까 부시지는 않겠어요. 자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한 바로 이거를 한번 부셔봅시다. 이거는 분해를 해볼게요. 완전 그냥 부서지네 벌써. 우와 극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애벌레들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위 애벌레 이거는 탈피한 껍질입니다. 이 수시렁이는 우리나라에 7속 20여 종이 있고요. 이 수시렁이 친구들은 이렇게 동물성으로 건조된 것들 있죠. 심지어 뼈에 붙은 살도 건조가 되는데 그런 살들도 이 수시렁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먹이라서 이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표본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주적인데 이 친구가 정말로 얼리고 녹이고 얼리고 녹이고 뜨거운 물에 넣어도 유충 상태나 또 알 상태로 굉장히 많이 버틴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바로 이 신기패로 하면 어떨까 제가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기패 같은 경우에는 분필 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데 긁어 놓거나 아니면 물에 녹여서 살짝 스프레이로 곤데곤데 표본 말고 벽면에 뿌렸을 때는 하얀색으로 얼룩이 남더라도 티는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수시렁이가 있던 아이들도 죽을 거고 분명히 다른 수 유입될 때도 죽을 거예요. 제가 우선 이 수시렁이가 신기패에 폐사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 채취 좀 해볼게요. 와 장난 아니다. 야 이런 데 많이 붙어있네.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 동물의 사체나 이런 걸 먹어서 그럴 뿐이지 얘네들도 똑같이 잠자리 매미 잡듯이 그렇게 더러운 곤충은 아니에요. 지금 인상 찌푸리고 계시죠? 지금 어느 정도 채취했는데 수십 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7번에서 8번 정도 탈피한 후에 성충으로 살아가고 성충이 알을 낳고 유충 기관으로 동면을 해서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짜잔 바로 이거는 또 수시렁인데 사이즈가 이건 좀 커요. 탈피를 해서 이제 종영이라는 뜻이고 여기 성충도 들어있거든요. 오 여기 있다. 자 꺼내봤는데 와, 이렇게 큰 아이들은 검정 수시렁이 쪽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튼 그렇고요. 여기 성충을 봤을 때는 검정수시렁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친구는 해충입니다. 왜냐면은 제 표본들을 갉아먹기 때문에 제 기준인데 제가 요번에 이 신기패를 한번 가루를 할 거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게 분필 형식인데 이렇게 긁는다고 티가 안 나요. 지금 제 눈에는 확실히 무덥고 보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저도 표본 상자가 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이 상자만 그래요. 얘네들이 밀폐되어 있으면 사실 옮기진 않는데 표본을 여기 있는 거 뺐다가 단데 감염된 이 표본을 딴 데다 옮기거나 그랬을 때 옮겨가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애초에 이 신규패 이 제품을 좀 발라두면 어떨까 굉장히 신박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죽는지 한번 이걸 긁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살짝 갉아볼게요. 사실 이 정도만 넣어놓고 흔들어 주기만 해도 충분하고 이걸 그렇게 안 뿌리고 발라 나왔을 때 애들이 지나가다가 묻으면 죽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해충이라고 불리는 친구들 또 알 거예요. 저 어렸을 땐 쌀독이라 불렀는데 쌀을 모아둔 곳에 꼭 바구미가 있었거든요. 쌀바구미라고 하기도 하고 쌀도둑거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도 똑같이 곤충이기 때문에 이 신기패로 나중에 제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해충인 개미, 바퀴벌레, 파리 뭐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죽고요. 오기도 죽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색다른 해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뿌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묻고 나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아졌죠. 이게 아마 식용계를 자극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흘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뱅뱅 도는 거 보이시죠? 지금 가루가 묻었는데 저렇게 한다는 거는 점점 이제 몸에 마비가 오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면은 작은 친구들은 이제 크기에 따라 이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작은 친구들이나 저기 수시렁이 성충 같은 경우에는 벌써 폐사를 했네요. 이야 이렇게 퇴치가 되네. 지금은 이 통만 그렇지만 예방 차원에서 저도 신규패로 여기다가 이제 많은 분필 형식으로 이렇게 가루를 묻혀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표본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제 생각에 이게 또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녹여다가 이 표본을 담갔다가 빼서 이제 다시 헹궈서 다시 표본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는 표본들을 다 부셔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에 담그거나 분무기가 안에 분사를 해서 퇴치를 한 후에 표본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무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기도 하지만은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뭐 동물, 물고기, 새우, 개 등 조류, 농작물 그 다음에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큰일 나겠죠. 꿀벌 한두 마리도 묻어서 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일반시 주의사항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도둑거절이랑 쌀바구미처럼 우리 곡물이나 옷, 책 등에도 피해를 주는 권염벌레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집에 있는 친구들 제거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집에 있는 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있고 다른 집에 있는 게 우리한테 넘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꼭 살려야 되는 진짜 숨을 받았던 이 장수잠자리랑 블루메탈 리퍼는 진짜 엄청 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악태원도 잘 있어서 다행이네요. 무튼 해서 오늘 이렇게 신기패 광고 영상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만한 거 해드렸고요. 광고주님도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또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거 진짜 양 엄청난 겁니다. 하나만 사도 아주 좋아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진짜 어서 모르니까 다 해야지. 이렇게.